그리고 어제는 또 우리나라가 금방 통일될 것 같잖아요. 진짜 금방 통일. 우리의 소원은 통일. 우리 조금 있을 때 이런 노래 많이 불렀잖아요. 조만간에 진짜 통일이 될 것 같아. 그래서 지가 오늘 노래 선곡을 하나 했어. 상봉이라고 이런 노래 있어. 어머 상감마마 감사합니다. 꽂아주세요. 앞으로 꽂지 말고 뒤로 꽂아주세요. 오빠 뭐 아까 주신다고 했잖아. 봐주세요. 오빠도 하나 이거 선물까지 주는 거야? 어머 세상에 오빠 꽂아줘. 아 오빠 맨날 막 돈 쓰고 선물까지 주고. 근데 이거 선물을 받았으니까 개봉을 해봐야 되죠. 궁금하시죠? 우리 오빠가 형사 오빠인데요. 보여줘 보여줘. 저 보여줘 보여줘 세 번 했죠. 시작. 보여줘. 보여드리겠습니다. 저도 궁금합니다. 네. 어머. 이게 뭔지 아시죠? 오빠 세상에 우리 집 반찬 없는 저 어떡하고 이거를 갖고 싶었어. 세상에 나 김치하고 맨날 김 사다가 마트에서 사다 먹는데 오빠 세상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. 아이고 행운의 7 일곱 개. 우리 오빠한테 박수 한번 주세요. 감사합니다. 오늘 지 생일인지 어떻게 알았대요? 어머 세상에 상가마마 뭔 일이요 이게 집안일이요. 감사합니다. 아우 진짜 감사합니다. 이것도 개봉해볼까요? 어, 박수쳐 시작. 아우 지가 한번 개봉해볼게. 아우 내가 진짜 어머 세상에 포장도 왜 이렇게 이쁘게 갖고 온 거요. 어메 세상에 어메 세상에 이게 뭔 일이요 이게 집안일이요. 잠깐만 어머 세상에 뭐예요 궁금해 죽겠네. 아이고 얘 장구가 있나 봐. 아 열지도 못해. 뭔지 아시죠? 네. 저 이뻐지라고 이렇게 화장품 사오셨나봐. 저 더 이뻐져서 여러분들께 행복을 엔돌핀을 팍팍 쏴주라고 이렇게 선물을 주셨네. 세상에 두 분 너무 감사합니다. 언제든지 열심히 하는 엄지가 되겠습니다. 열심히 하는 엄지가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유 세상에 이 감개 무량은 어디 있다 전에 우리 엄마한테 말해야 되는데 엄마는 이미 하늘나라 가시고 안 계셔. 그래도 엄마 한번 불러볼까? 엄마 금숙이 오늘 이렇게 큰 선물을 받아서 너무 감사합니다. 언제나 여러분들을 위해서 엔돌핀을 팍팍 쏘아주는 엄지 품바로 살게 엄마 하늘에서 보고 계세요. 그러면 네, 통일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제가 상봉을 하나 보내드려보겠습니다. 여러분들 지가 잘 못해도 박수 많이 쳐주세요. 차렷 경례. 한없이
우리 실현민들이 많이 계시잖아요. 그분들은 정말 소원을 이루고 눈을 감고 주 돌아가실 수 있을 것 같아. 그분들 눈을 뜨고 돌아가신다고 하더라고. 통일만 되면은 이제 눈 감고 돌아가시는 거야. 맞지 언니? 그래. 우리 처녀들은 근데 어디서 이렇게 이쁜 처녀들이 오셨대? 어디서? 봉천도 그 잘 사는 동네잖아. 서울대학교 있는데. 그리 어쩐지 때깔이 나. 우리 여기 오빠도 오늘 처음 오셨나봐요. 저 오빠도? 박수! 옳지. 아이고 오빠 내 말도 진짜 잘 들어주시네. 아유 여기 무대에서 올라서 이렇게 뵙다 보니까 우리 오빠 언니들이 참 이뻐 보이고 세상에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요. 여러분들 즐거운 시간 꼭 만들어 가야 돼요. 악수도 막 이쁘고 엄지가 노래하고 이쁘면 막 악수도 하러 와야 돼. 그래 이게 정인 거예요. 우리나라는 요즘에 무슨 손만 만져도 성폭행이라고 그래가지고 요즘에 직장에서 여자들이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있대요. 왜 손해를 보냐면 전에는 이제 남자 여자 같이 직장에서 회식 시간 있잖아요. 여자들이랑 같이 막 술도 마시고 건배건배 하고 이랬는데 요즘에 남자들이 여자들을 회식 자리를 뺏기는데 무서워서 그럼 이놈 세상 어찌게 살까 몰라. 이제 여자들이 쓸 자리가 없고 직장이 없어. 이제 큰일 났어. 너무나 이렇게 쓸데없이 막 커갖고 커갖고 막 사람들이 힘들어하니까 이제 여자들 직장도 이렇게 생겼어. 해외여행을 하는데 2박 3일 가야 되는데 여자를 데리고 가면은 이제 손이라도 혹시 만지면 이제 듣기 싫은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안 데리고 뺀지도 와버려. 이 일을 어째. 우리 여자들은 진짜 큰일 났어. 다시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박수 세 번만 칠까요? 여자들 위해서 무슨 성폭행이야. 오빠 악수 좀 하자. 이게 무슨 성폭행이야. 이게 정이지. 이게 정이지 오빠잉? 그럼 막 애국의 사람 못 웃고 포옹도 하고 막 뽀뽀도 하더만 무엇이 이게 성폭행이냐고. 성폭행은 내가 보면 알아. 이 사람이 성폭행인지 아니면 내가 사랑스러워서 악수를 하는지 그것도 분간도 못하고 9시 뉴스에 때려놓으니까 사람들이 진짜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지금 한 말씀 드렸습니다. 괜찮아요? 그러면 요즘에 또 김용님 씨 거 꽃바람 노래가 좋아요. 저도 이제 그걸 한 번 두 번 들어보니까 지인이 너 그 노래 좀 한번 해봐라 이러더라고요. 그래서 배워봤는데 한번 같이 들어보시고 박수 많이 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차렷 경례.
네, 혹시라도 시리에 빠져있는 여러분이 계시다면 마이 가사를 지어보시고 힘을 몸이 얻으시기 바랍니다. 제가 마이에이를 한번 불러봤는데 다 틀렸네. 어깨를 들썩들썩하면서 춤을 추셔야 돼요. 예, 그러면 음악 하면 여러분들이 큐 한번 해주세요. 음악 큐. 네, 가자.